얘들아, 안녕. 나 제유. 너네가 내 반말 걔네들을 되게 좋아해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또 반말 걔네들을 오랜만에 준비했어. 오늘은 조금 평소랑 다르게 특별하게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 메이크업 자체가 특별한 게 아니라, 메이크업은 일단 브라운 메이크업, 약간 요런 베이지 룩에 어울리는 브라운 메이크업을 할 거고, 오늘은 내가 뷰티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너무 고맙게도 이렇게 브랜드에서 선물들을 되게 많이 보내주신단 말이야. 근데 나는 이제 대부분 선물로 받는 것들은 그냥 리뷰 의무 없이 그냥 단순 선물 위주로 나는 많이 받는 편인데, 그래서 나도 지금 이거 보면은 막다 뜯지도 않았어. 그래서 지금 너네랑 같이 써보면서 어떤지 좀 리뷰? 솔직 리뷰처럼 할것 같아. 그리고 일단 베이스는 그냥 내가 원래 좋아하는 거 쓸게. 요 에스쁘아 선크림. 이거 좋아하는 건 이제 다 알지? 에스쁘아 톤업 선크림이고, 요즘에 정말 내가 너무 좋아하는 제품이야. 내가 매직 스타터, 헤라의 매직 스타터만 몇년 동안 써왔거든. 거짓말 안 하고 한 10통? 썼을 것 같아. 색깔만 바꿔가면서. 근데 모공도 같이 가려줘야 되는 애들은 헤라 매직 스타터를 추천을 하고, 그 프라이머 기능이 들어가 있거든. 근데 나처럼 그냥 좀 쫀쫀하게 해가지고 메이크업 전에 딱 피부 잡아주는 용으로 베이스를 쓰는 애들은 요 에스쁘아 선크림도 추천할게. 오늘 발라볼 파운데이션 요거. 더샘 스튜디오 광채 파운데이션 뉴트럴 21호고. 어우, 새거티 팍팍 나지? 내가 그 후니언님 리뷰 봤는데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 나도 되게 궁금했던 제품인데 지금 한번 같이 써보자. 요런 촉촉한 파운데이션은 난 브러쉬로 좀 발라주는 편이거든? 일단 이렇게. 내가 지금 마법 기간이라 여기 지금 뾰루지가 났네. 요즘 진짜 피부 엄청 좋았었는데. 요렇게 도포를 해놓고, 요 브러쉬는 쿠모 브러쉬야, 쿠모. 하이라이터라고 적혀져 있는데, 요거, 요렇게 생긴 브러쉬 되게 파운데이션도 잘 발리거든?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요즘 진짜 확실히 글로우 파데가 좀 대세인가 봐. 오, 일단 커버력은 완전 합격이야. 오, 커버력이 좋구만. 색깔도 일단은 마음에 든다. 확실히 글로우 파데라 그런가, 이렇게 광채가 장난이 아니네. 이렇게 브러쉬로 펴발라 놓고, 이렇게 퍼프로, 쿠션 퍼프로 결자국이 남아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건 이렇게 두들겨주면 돼. 스펀지로 해도 되고. 그리고 나서 요거는 내가 원래도 잘 쓰고 있었는데, 그 뷰티 유튜버 톡시님이 또 선물로 보내주셨어. 근데 새 거를 뜯고 싶지만 원래 쓰던 게 있기 때문에 요거에 먼저 쓸게. 셀레피트랑 뷰티 유튜버 톡신님이 같이 해서 만든 컨실러고, 일단 요 컨실러는 되게 좋은 게, 톡신님 자체도 되게 민감성 피부라고 맨날 그 영상에서 많이 말씀하시거든. 그래서 그런지 순한 느낌이 들어. 트러블이 안 나고. 지금 내가 갑자기 그날이라서 트러블이 많이 올라와서 많이 가려봐야 될것 같아. 나는 요거는 23번 쓰고 있어. 컨실러는 살짝 어둡게 하는 편이야. 이렇게 싹 가려주고, 브로우는 요거, 이것도 페리페라에서 보내주신 거고 처음 써보거든? 페리페라 스피디 스키니 브로우 3호 내추럴 브라운. 내가 스키니 타입 브로우는 베네피트도 써봤고, 디올도 써봤고, 뭐 삐아, 그 릴리바이레드 등등등 되게 슬림 브로우 펜슬 네이처 리퍼블릭 것까지 해서 많이 써봤는데, 페리페라에서도 나왔나 봐. 한번 써보자. 오, 완전 잘 그려진다. 지금 바탕이 촉촉해서 더잘 그려진다. 보이니 얘들아? 엄청 잘 그려진다. 내가 지금 손에 별로 힘을 안준 채로 그리고 있는데. 오, 완전 잘 그려지는데? 근데 내가 곧 탈색할 거여가지고. 아, 지금 머리 색깔은 진짜 잘 맞는다. 오, 괜춘.
눈썹 그릴 때는 말이 없어져. 신중하게 그려야 돼. 뒤에 스크류 브러쉬로 해주고 이렇게 썩소 지은 다음에 애교살. 브로우 카라는 딱히 선물 받은 게 없어서 원래 쓰던 요 클리오 브로우 레커 내추럴 브라운, 아니 라이트 브라운 컬러 써줄게. 이렇게 브로우 카라를 할 때는 늘 약간 조폭이 되는 것 같아. 인상을 이렇게 쓴다. 이렇게 브로우 카라 해주고 오늘 눈썹은 약간 일자 느낌으로 그려줬어. 근데 내가 싫어하는 어글 일자 아니고 그냥 딱 원만한 일자. 오늘 메이크업 컨셉 아까 그냥 브라운 메이크업이라고만 소개했는데 약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을 하자면 내가 이제 동네에 있는 잠실 월드타워에 그 영화를 보러 갈 거거든? 근데 이제 거기 갈때 약간 거기 시그니엘 사는 사람 느낌으로 나는 그냥 자취생일 뿐이지만 약간 나는 여기 시그니엘에 살고 여기는 그냥 영화 보러 잠깐 그냥 편하게 입고 왔다 이런 느낌으로 갈 거거든? 그래서 피부도 일부러 광채 파운데이션 쓴 거야. 알지? 원래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면은 피부 광채 나는 거 알지? 섀도우는 이걸로 해볼게. 에뛰드 거고. 아 진짜 돈 버는 방법 신박하지 않냐 얘들아? 어떻게 이렇게 초콜릿에 할 생각을 할까? 근데 나는 이 패키지 열때 사실 에뛰드한테 조금 실망했어. 왜냐면 어떻게 그렇게 정직하게 다 화장품으로 넣어서 보내주세요? 진짜 허쉬 초콜릿 두개 정도 넣어서 보내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싫다는 건 아니고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진짜 잔망 짠다. 진짜 귀엽다. 여기도 다 허쉬라고 해놨네. 에뛰드는 천재임이 분명해. 근데 에뛰드 섀도우는 원래 좀 질이 좋아가지고 걱정은 안 된다. 제일 먼저 요 옅은 컬러 전체적으로 깔아줄게. 가장 옅은 컬러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눈두덩이. 오늘 내가 약간 그 시그니에 사는 사람 느낌으로 간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너무 과하면 안 돼. 알지? 나 화장했다! 이렇게 가면은 아, 조금 좀 그렇단 말이야. 알지, 얘들아? 아, 갑자기 말투 왜 이러는 거야? 뭐 일단 베이스 컬러 완전 합격이야. 완합. 컬러가 너무 예쁘다. 되게 고급스럽고 이런 느낌인데? 나 같은 베이지충한테 너무 딱인데? 이거 붉은기가 많이 없다. 그래서 좋아. 이렇게 베이스로 깔아주고 내 영상 보는 친구들이라면 이제 알지? 언더까지 연결해서 발라줘야 되는 거? 언더까지 여기 이렇게 연결해서 두 번째로 요 컬러 있지? 요 컬러를 섀도우 여기 쌍꺼풀 라인 쪽에 살짝 계속 포인트는 뭐라고? 과하지 않게 언더도 요렇게 자 요렇게 해주고 다시 맨 처음에 썼던 요 베이스 있지? 얘로 여기를 한번 다시 경계를 살짝쿵 없애줘. 야, 이거 색깔 진짜 마음에 드는데? 그 다음 요 총알 브러쉬에다가 요거 제일 짙은 컬러 있지? 얘를 묻혀서 여기 눈 끝에 이렇게 살짝 느낌 알지? 얘들아, 살짝이야, 살짝. 앞에도 살짝. 요런 느낌. 절대 진해지면 안 돼. 최면 계속 걸어. 알겠지? 요펄 쓸까 말까? 난 살짝 손등에 발라볼게, 먼저. 과하지 않네. 얘들아, 살짝 쓰자. 얘도 한번 볼까? 별로 안 과하다, 얘들아. 써도 되겠다. 얘랑 섞자. 자, 여기 살짝 섞어. 또 여기 눈두덩이 가운데, 흐! 이렇게. 흐! 이 정도만? 갑자기 기분이 왜 이렇게 좋지? 얘들아, 느낌 알지? 요렇게. 한듯안한듯 펄이 보일락 말락 아일락 이런 느낌으로. 그 다음 여기 눈 밑에 요즘 내가 또 많이 쓰고 있는 게 있는데 여기 컨시크에서 나온 팔레트인데 요두 개가 애교살에 쓰기 굉장히 적합하거든? 보여줄게.
사실 요즘에는 메이크업 할때 거의 며칠 동안 얘만 계속 썼었어. 근데 요물도 보여주고 싶어갖고 갖고 왔고. 최근에 내가 되게 많이 쓰는 팔레트거든? 이렇게 두 개를 섞어서 이렇게 살살 살짝 펄감이 생기면서 글리터를 바르는 게 아니라 이런 새틴 펄을 발라주는 거지. 그리고 아이라이너는 클리오에서 보내주셔서 원래도 잘 쓰고 있었던 샤프소 심플 요 라이너로 점막을 이렇게 채워줘. 눈 앞머리까지 꼼꼼하게 채워줘. 뭐야, 눈곱 있었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이렇게 하고 끝에는 라인은 진짜 살짝만 뺄게. 살짝만 뺄 거고 위로 말고 아래로 살짝 요 정도. 그러고 나서 에뛰드 다시 소환. 에뛰드 얘 있지, 얘 끝에 요 진한 컬러 한번 다시 묻혀서 이 스머징 해줘삼 언더도. 그 다음 붓펜 라이너도 요것도 클리오. 클리오가 그 아이 관련된 거는 다 좋아. 이렇게 옅은 브라운색 붓펜으로 슝 이렇게 자연스럽게 빼주고. 요 그런 브라운색 붓펜일수록 점 찍기가 아주 좋다. 아, 오늘 점 아주 성공적으로 잘 찍었다. 마스카라도 선물 받은 거 써볼게. 짠! 요거 파운데이션 선물해주신 더샘에서 롱래쉬랑 볼륨. 내가 원래는 내 최애 마스카라 이렇게 두 개거든? 클리오 거 롱래쉬랑 볼륨. 얘도 이제 선물로 받아보게 됐다가 너무 잘 맞아서 완전 정착템이 됐는데, 마스카라는 사실 쉽게 바꾸기가 너무 어려워. 잘 맞았으면 좋겠다. 긴장된다. 일단 롱래쉬를 먼저 발라볼게. 아이씨, 이거 뭐야? 뭐야, 왜 이렇게 가볍게 잘 올라가? 오! 오! 이거 뭐야? 대박. 마스카라 안한 거, 한 거. 일단 롱래쉬는 합격이다. 완전 합격. 완합. 내가 원래 볼륨 마스카라까지 꼭 바르는 사람인데, 지금 얘 롱래쉬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워서, 오늘은 좀 너무 과하지 않은 메이크업이니까 그냥 롱래쉬까지만 하고 나가야겠다. 이거를 딱 발랐을 때, 롱래쉬랑 발랐을 때도 어떻게 처지는지, 번지는지, 이런 거를 내가 한번 경험해보고, 좋으면은 또 따로 리뷰를 갖고 올게. 그리고 블러셔도 아까 요 팔레트, 이렇게 애교살 섀도우 썼던 요 팔레트에 들어가 있는 거 쓸게. 오늘 자연스럽게 할 거라서, 아, 그놈의 자연 알겠다고. 블러셔 진하게 하지 말고, 이 정도만. 그리고 얘들아, 내가 살다 살다가 베네피트가 선물을 다 보내준다. 진짜 오래 살고 볼일 아니냐? 진짜 고맙다. 다 너네가 나 별것도 아닌데 되게 나 좋게 봐주니까, 브랜드도 나 좋게 봐줘서 내가 베네피트한테도 선물 받았어. 고마워, 얘들아. 아무튼 요거 베네피트 쿠키. 요즘 다 먹을 것들로 이름 짓는 거 재밌나 봐. 근데 옛날에도 베네피트 하이라이터 되게 잘 썼어. 요즘은 왜안 썼지? 아, 펜티뷰티를 만나고 나서 안 썼어. 페니피트는 이런 파우더류? 가루류는 무조건 잘 만드니까 별로 의심이 안 간다. 오, 입자가 이렇게 보면 되게 입자가 굵을 것 같거든? 근데 입자가 안 굵어. 약간 요런 광이야. 진짜 이쁘다. 합격! 뭐야? 오늘 너무 다 후하게 합격을 주는 건가? 근데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선물 받은 게 만약에 이만큼이라고 치면 그중에 나랑 맞을 것 같은 것만 쏙쏙 얌체같이 뽑아서 쓰는 거니까 다 합격일 수밖에 없어. 쉐딩은 내가 원래 맨날 클리오를 썼었는데 오늘은 롬앤에서 선물 준 거를 써볼게. 후기가 되게 많이 올라왔는데 나는 처음 써봐. 근데 롬앤도 이런 가루류 자체를 되게 잘 만들어가지고. 오, 색깔이 진짜 예쁘네. 아주 자연스럽게 딱 그림자처럼 잡아주는 쉐딩. 오. 섞어서 턱 쉐딩도. 립은 오늘 페리페라에서 선물해준 감동 실화. 뭐, 워낙에 페리페라 립도 유명하니까.
오. 오, 이런 색깔이구만. 이런 느낌? 컬러가 진짜 예쁘다. 내 취향 저격이야. 이렇게 하고, 메이크업은 끝! 머리를 내려봅시다. 두둔, 어, 어. 드라이로 누르고 올게. 머리 요거 수습하고 내가 아우터까지 입고 왔다 얘들아. 어때? 요 확실히 일단 요 선크림과 덧앤 파운데이션과 요 베네피트 하이라이터 조합이 아주 마음에 든다. 오늘 내가 한번 지속력이랑 이런 거 보고 오겠어.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꼭 눌러줘. 안녕!